조기준의 이 시각 공략주 시작합니다. MBN 골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의 공략주들이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 기분 좋은 마음으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어제 또 신고가를 기록한 실리콘2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K문화 대장주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대주주 양도 소식이 있었어요? 일단 이제 뭐 최진호 사내이사 분이 한 35만 주 팔았고요. 로보트 손이라는 이제 이사분이 또 이제 9만 주 정도 팔았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좀 팔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IR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K뷰티의 대장주로 되어 있고 실적도 이제 증명을 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장할 거다라는 보고를 할 텐데 네. 아마도 이제 그래도 고점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하시면서 이제 조금은 이제 약간 뭐 수익 이익금으로만 뭐 홀딩하시면서 추가 이익을 노려보는데 제가 이제 요거 앞으로 IR 자료라든가 이거는 이제 제가 끝나고 무료 방송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이따 장 끝나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IR 이후에 무료 방송에서 점검 다시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SK 이터닉스 수익률은 더 올랐습니다. 17%로 수익 내고 있고요. 다만 시간에서의 급락이 정규장에도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신주 추가 상장이 악재로 반영되는 것 같은데 물량 소화 과정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이제 21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240만 주 주식 매수 선택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주식이 들어오는데 아마 네. 그때까지는 조정이 어떻겠죠. 지금 현재 2만 원대 이상에서 거래되는데 뭐 공모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이 5천 원, 7천 원 이렇게 났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아마 이제 화요일까지는 조정이 나올 텐데 이제 이 기회에 못 사신 네. 분들, 그러니까 주식이 없는 분들은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저점 매수 기회고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은 뭐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도 그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악재가 올라가는 추세에서 조정 거슬 때 네. 추가 매수, 기관들 매수 들어오고 있고 현재 이제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육상풍력, 해상풍력으로 통해서 2,500억 이상 매출이 인식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조단위의 매출이 인식될 수 있는 구롭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신한우이 뭐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거다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시장이 이제 커지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매출과 더불어 이익도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또 에너지 저장 관련해서 도 매출 인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는 이제 성장할 거다 엄청나게 좋게 보고서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니까 혹시 못 사신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조정 시 2만 원 근처에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다시 접근해봐도 되겠습니다. 네, 화요일까지가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도 함께 보시죠. PNT. 오늘 2차 전지 흐름이 좋습니다. 좀 더 홀딩해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 홀딩하시고 매수 관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시 얘기 드리는 거는 오늘 2차 전지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보호기수가 해소되면서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오늘 2차 전지가 지금 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HLB 때문에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사야 되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올해 1분기에 이제 거의 2천억 매출에 350억. 네. 나왔는데 작년 매출이 2023년 매출이 5,400억에 온기 775억밖에 안 나왔는데 벌써 절반을 1분기에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전극 공정 장비와라고 코터 장비 그다음에 동박 생산 설비 장비가 그만큼 2차 전지 중에 지금 음극재 양극재 다 약세인데 이 네. 코터 장비 그다음 음극재 그다음에 전극 관련 장비들은 호실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1조 근처인데 2차 전지 중에 장비 중에 괜찮은 주식이 뭐가 없는지 PNT 입니다. 1분기 실적이 아직까지 이제 보고서가 곧 나올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고 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성장을 할 거고 이제 중국에서 LFP 관련해서 도 생산할 거고 분리막도 생산합니다. 그래서 네. 사업 확장도 되기 때문에 이 회사 지금도 매수 관점이고 목표가 6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PNT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과연 오전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봐야 될지 첫 번째 공략주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는요. 저 PBR 실적 개선에 주목하자며 이마트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마트 어제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또 간밤에 금상첨화로 월마트 실적도 좋았고 또 유통주들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세상 재미없는 게 이마트죠. 그러니까 이걸 네. 왜 추천하냐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소매 판매 관련 주들이 약한 이유가 네.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쿠팡이라든가 그다음에 테무 때문에 이제 이마트가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니 실적이 안 좋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아마존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마트나 코스트코 홀딩스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왜일까요? 소매 판매.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지나치게 약화돼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주주 리스트도 있었죠. 뭐 네. 이제 이재용 새로운 이제 뭐 이렇게 대표 회장의 네. 아들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SNS로 뭐 하다가 보면은 자꾸 이제 그걸 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주주 리스트 네. 때문에 약세가 됐는데 PBR이 0.16 말도 안 되는 PBR이 0.5만도 1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0.16이면은 뭐 5배, 6배, 7배가 가야지 적정한 PBR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1분기 매출이 이제 3조 매출에 510억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매출을 보면은 이제 30조 매출에 1,500억. 근데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8천억인데 매출로 보면은 향판은 없지만은 자산 총계가 13조라는 거죠. 현대 근데 1조 8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고 지금 이제 뭐 할인점, 트레이드스쿨러 그다음에 SSG.com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선호텔 실적이 지속적으로 괜찮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저점 매수의 기회 저도 노려보고 싶은데요. 차트 한번 볼까요? 아직도 바닥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몇십만 원대 거래되다가 지금 현재 뭐 6만 원대까지 빠졌으면 엄청나게 빠졌고 저 네. PBR, 그러니까 PBR 관련해서 우리가 밸류업 관련해서도 이 주식은 소외됐죠. 다른 금융주라든가 대부분의 종목들은 소외됐는데 우리나라도 소매 판매, 롯데쇼핑이나 이마트는 저가를 달리고 있는데 그만큼 자산주라든가 대주주가 언제든지 주가를 부양할 생각이 있으면 올릴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산 재평가만 한번 해도 그러니까 이마트 이마트 부지의 땅값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자산 재평가 안 한 기업들이 땅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조인데 자산 재평가하면 20조가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PBR보다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마트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관련이 강하기 때문에 이 주식도 매수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8만 원까지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만 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유통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유통주 아직 덜 올랐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이마트,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한 줄평 남겨주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다음 공략주는요. 바로 SL입니다. 견조한 실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자동차 부품사 중에 이제 유일하게 1조가 넘어가는 회사, 이거 1조 뭐 6천억 정도 되는데 그만큼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1분기 매출이 1조 2천억 매출에다가 1,390억, 뭐 작년 비 33% 늘었는데 1,300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자동차 부품들이 너무 약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북미 시장에서 110% 늘면서 이제 그만큼 매출이 견인했는데 GM 해양 매출인데 현대 옛날에는 이제 여기 우리나라 저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현대 기아차에만 납품했는데 네. 지금 현재 SL은 글로벌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에다가 이제 램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동의 앞에 램프 LED 네. 램프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고급 사양의 램프 관련해서 SL이 거의 뭐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LED 램프 외에도 이제 미러 그다음에 그다음에 FEM 모듈,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 변속기. 이제 변속기도 옛날랑은 다르게 이제 다이얼도 있잖아요. 그리고 쉬프트라고 E쉬프트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벤츠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또 핸들 위에 옆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ED 램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PER이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나고 그렇기 때문에 PER이 4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PBR 주이기도 하고 그다음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배당 수익률이 좀 약하긴 합니다. 2.5이고 PBR 예. 6.8, 그러니까 4.4배밖에 안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볼까요? 최근에 차트를 보면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요. 이제 실적이 이제 뒷판신 내면서 너무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물론 현대기아차도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기아차도 안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GM이 굉장히 신고가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대기차에 너무 박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SL이라는 회사도 자사주 매수라든가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닝 사이클 1,300, 분기에 1,390억. 웬만한 전 반도체 회사도 1,300 벌기 힘든데 자동차 회사가 1,300 벌었다면 올해 5천억, 6천억 정도 벌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시고 목표가 4만 5천 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8천 원입니다.
네, 역시 SL도 실적 너무나 좋고 그리고 미국과 인도에서도 사업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SL 함께 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살펴봤는데요. 오늘 무방은 조금 더 일찍 하실 예정이라고요? 네, 장 끝나고 3시 40분에 유튜브 조기종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실리콘2 외에도 바이오 관련해서 설명 드릴 테니까 3시 40분에 유튜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